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쯤 전, 그러니까 1990년경에네요. 이 당대 여성들에게 폭발적인 사랑을 받은 작가 한 분을 오늘 초대석에 모셨습니다. 수필 백치 애인, 또 소설 무리를 걷는 여자, 누군지 아시겠죠? 한국 문단 시, 여성 시의 대표, 올해로 벌써 등단 58년이십니다. 시인 신달자 선생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58년. 야. 그러니까 네. 그 보통 사람 환갑. 네, 네. 시 쓰기 시작한 지 환갑이시네. 네. 대갑니다. 네. 내년이면 팔순이시죠? 네, 네. 근데 뭐 거리 다니시면 다들 그렇게 안 보죠? 좀 단장을 해 가지고. 요즘은 하루 일상이 어떠세요? 요즘은 아무래도 이제 건강을 좀 생각하느라고요. 예. 일어나면 좀 동네를 좀 걷기도 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죠? 네, 좀 일찍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꼭 아침에 하는 일은 신문을 보는 일입니다. 종이신문? 네. 네, 네. 저는 종이신문을 굉장히 가치를 두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종이로 만지면서 손으로 본다는 거. 더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거기는 이렇게 정확한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연도수, 또 스펠링,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저는 이렇게 몇 상자가 됩니다. 제 필요한 자료를 잘라놓은. 신문 스크랩? 네, 네. 네. 그것이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뉴스로도 보지만 신문으로 읽는 또 재미가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침 시간은 대체적으로 이제 커피 마시면서 신문 보는 신문 보기. 예. 네. 신문은 한 가지를 보세요? 혹시? 한 세 가지 봅니다. 세 가지. 네, 네. 요새는요, 그렇게 몇 가지 함께 보셔야 돼요. 아, 네, 네. 신문마다 하도 색깔들이 달라가지고. 네, 네. 같은 건데도 기사가 다른 그러니까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한 세 가지를 보고요. 뭐, 그리고 이제, 약속이 있거나 뭐 일이 있으면 이제 외출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꼭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하기 전에 오늘 이제 할 일을 딱 몇 개 적습니다. 오늘 하는 일. 계획표. 네, 예. 오늘 하루. 예. 그 이제 뭐 한 달 일주일 이런 걸 적지 않고요. 그 이제 적어 놓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이제 지우는 거죠. 오늘 이거 했다 안 했다. 다 했다. 네. 그 어떨 때는 약속을 못 지킨 나와의 약속을 못 지킨 것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예, 보냅니다. 그 네. 매일 아침 오늘 할 일에 빠지지 않고 혹시 글쓰기가 들어 있나요? 그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계획이 아니고 완전 생활이니까. 밥 먹는 거나 똑같으니까. 예, 예. 뭐 아침 먹기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글을 쓰는 일은 계획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지금도 매일매일 몇 자라도 적으시는 거예요? 뭔가를 쓰죠. 네, 네. 뭔가를. 네. 그 등단 58년 사이에 시집만 내신 게 15권이고요. 네, 네. 수필집, 소설. 뭐 수필집은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요. 네. 소설도 뭐 한 네 권쯤 되고. 아니, 보통 누구는 소설가 하면 소설가, 수필가 하면 수필가, 시인 하면 시인인데 어떻게 혼자 세 가지를 다 하세요, 그래? 저는 소설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민망하고요. 네. 그냥 시인입니다. 네. 하지만 수필이 또 폭넓은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예, 수필 독자가 많죠. 그죠. 네, 예. 네. 아, 그러니까
지금도 일상에 네. 매일 뭐라도 쓰신다. 네, 그게 네. 저절로 어떨 때는 시가 되고 어떨 때는 수필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게 어떻게 구분이 돼요? 우선 제일 먼저는 청탁에 의해서. 그렇죠. 예, 시청탁이 뭐 몇 편 있다 이러면 이제 시에 더 관심이 가고요. 또 산문청탁이 있을 때는 아 이거는 내용을 이번에는 이걸 써야겠다. 뭐 이제 이런 걸 이제 그러면 그 최근에는 제가 이제 내년에 이제 그 나이가 이제 80이라 그 80층의 계단 앞에서 이런 이제 산문을 쓴 거예요. 이제 어디다 보내고 발표가 됐는데 그러면 80층의 계단이라면 그 계단에 대한 역사와 계단이 어떤 것이고 이 지상의 계단은 어떤 게 가장 높고 이런 자료를 막 찾고 예, 그 관심을 예. 이제 거기 두는 예, 거죠. 예. 그래서 그 청탁에 의해서 있고 또 자기 계획 아 내가 이제 요즘 이 책을 내년에 내야 되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제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새롭게 아는 거는 등단 58년 된 노 시인도 네. 누군가 청탁을 해야 이게 압박이 되는 거죠. 훨씬 더 빠릅니다. 그렇죠. 네, 그냥 네. 저절로 나오는 건 사실. 네, 저절로 하는 것도 이제 자기 계획서는 예, 하지만 예. 이게 더 급하니까. 그렇죠. 이거는 기한이 있으니까. 맞아요. 네, 네. 결국 청탁만큼 청탁 받는 것만큼 네, 회철입니다. 강한 그 창작의 동기는 네.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화 받을 때 벌써 머리에 가동이 막 되죠. 그렇죠. 네. 요즘도 계속 끊이지 않죠, 청탁이. 그렇습니다. 그죠. 네, 네. 네. 그렇게 오랜 세월 청탁이 끊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폭넓은 독자들이 여전히 우리 신달자 선생님을 찾는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왜 찾는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 사람의 글의 공감 때문이 아닐는지요. 그렇죠. 네.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글의 어느 대목을 자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동일시하고 예. 뭐 드라마를 볼 때도 그럴 때가 많은 것처럼 글도 그렇게 되죠. 네, 네. 그러니까 공감력이 그 사람을 기억하게 만들고 예. 그 저자를 예. 그리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또 그 다음 글은 어떤 것인가 기대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런 아마 공감이 가장 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공감을 자아낼 수 있는 글의 어떤 소재, 주제 또 사색 이것이 지난 세월 동안 이렇게 변화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가장 최근에 내신 시집이 지금 갖고 있는데 제가 간절함이라는 네. 시집이거든요. 네, 네. 네. 최근에는 그럼 뭔가의 간절함 여기에 지금 몰두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의 간절함은 그 남은 삶에 대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나에게 남은 시간은 저는 잘 모릅니다, 선생님.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내 삶을 완성도를 높일 것인가. 그것이 가장 간절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요. 예. 이제 그리고 남은 시간을 그래도 좀 빚진 거 없이 즐겁게 살 수는 없나 뭐 예. 이런 생각 예. 하고요. 남은 네. 시간 앞으로 한 40년 남았는데요. 계산을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수학을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시집에 이제 같은 제목 간절함이란 시의 네, 첫 네. 행이 그 무엇 하나에 간절할 때는 등뼈에서 피리 소리가 난다. 네. 이게 정말. 무슨 소리입니까? 온몸을 다해서 온몸이 저리도록 그 저리다가 못해서 피리 소리가 날 정도로 간절함. 두 손을 모으는 정도가 아니라 온 마음을 모으고 온 몸의 빗줄의 방향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도 닿지 않는 것들 있죠. 예.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예. 살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에, 그냥 뭐 이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해서 끝나지 않고 그건 너무 가벼운 뭐 그냥 바람잇 같고 그 온몸을 다해도 안 되고 네. 온 정신과 영혼을 모아서 두 손을 모아도 될까 말까 한 일들이 세상에는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근데 네. 그것의 표현을 네. 어떻게 등뼈에서 피리 소리가 날 정도로. 네. 아니 등뼈에서 피리 소리 이런 걸 떠올린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요. 아무나는 안 되지만 또 뭐 그 경험에 의한 네, 그 녹아든 것이 그 사람이 만약에 열 사람이 있으면 그 열 사람의 삶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간절함의 농도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예예. 예. 네. 어떤 사람은 크게 빌지 않았는데도 뭐 이렇게 척척 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빌어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 안 되는 사람이 아마 더 간절하지 더 간절하고 않을까요? 네. 이런 네. 표현들 같은 게 네. 평상시에 이렇게 뭐 떠오르면 메모해두고 네. 차곡차곡 네. 쌓아두고 네.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어느 한 순간 그냥 휘몰아치듯 한꺼번에 써지십니까? 작가마다 다른데요. 휘몰아치듯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이렇게 저를 턱 이렇게 건드리면서 그러면 이렇게 받아 적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이제 여름 옷을 겨울, 가을에 이렇게 옷을 바꿀 때 보면 주머니마다 볼펜이 들어있어요. 저런. 이 휴지 이렇게 메모지하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생각나면 이제 저 나이가 들어서 잘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메모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시인은 24시간 전 가동하는 인물입니다. 그렇죠. 네. 쉬는 시간이 없이.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무의식 중에도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옛날에 프랑스 시인 이제 한 분은 그렇게 썼어요. 자면서 작업 중 이렇게 쓰고 잤다는 거죠. 네. 네. 그럴 정도로 24시간 가동. 네. 그게 아마 맞지 않을까. 그리고 아무튼 틈만 나면 메모하고 적고 모아두고. 어떨 때는 이제 자다가도 아, 이거 좀 메모해놓고, 그리고 이제 메모를 해놓고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거 발표되면 정말 우리 문단이 들썩거리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휴지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그럴 때도 있고, 예. 또 큰질 때도 있고. 그렇죠. 네, 뭐 그런 거죠.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거구나. 싸우는 거죠. 네. 워낙 어려서부터 문학 소녀셨어요? 아닙니다. 우연한 막 그런 끼가 있었는지도 모르죠. 저는 모르지만은 우연한 기회에 이제 계기는 문학 쪽으로 몸을 이렇게 좀 비튼 그 계기는 아버지 일기장 때문이었습니다. 아버님의 일기장? 네, 그걸 보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일기를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예, 예. 저희 아버지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상당히 좀 문학적인 요소가 있는 분이셨던가 봐요. 근데 다른 거는 못하니까 이제 일기만 많이 쓰셨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초기에 예. 이제 돈을 타러 아버지 사무실에 갔는데, 그 서랍이 열려 있는 거예요. 늘 잠겨 있던. 그래서 이렇게 크게 돈이 있는 줄 알았죠. 예. 근데 이제 갈등을 했어요. 이거 좀 몇 장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근데 이제 합리화 시키는 거죠. 뭐 아버지 돈 많은데 내가 몇 장 가져가면 어때? 그리고 문을 열었더니 돈은 하나도 없고 공책이 다섯 권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일기장이에요. 아버님은 안 계셨고? 안 계셨죠, 물론. 예, 예. 근데 어머, 아버지가 일기를 써? 숙제도 없는데. 그때 우리는 일기가 숙제로 내줬어요. 어머, 숙제도 없는데 아버지가 일기를 왜 쓰나. 아버지가 만약에 일기를 쓴다면 오늘도 행복, 내일도 행복 이렇게 썼을 것이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는 다 행복해 보였나 보죠? 아니요, 아버지는 그때 사람들한테 부자 소리도 듣고 또 친구도 많았고 뭐 별로 없는 것이 없는 네. 그런 이제 그 육친회장 뭐 이런 것도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아 행복하다고 썼겠다. 그리고 읽어봤더니 다섯 권이 제일 첫 줄이 똑같아요. 그런 저기 1, 2장을 아직까지 좀 본 적이 없어요. 아 뭐라고 썼는데 첫 줄이? 오늘도 나는 홀로 울었다. 진짜요? 예. 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사춘기잖아요. 예. 중학교 2학년 이제. 근데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뭐 아버지가 울 일이 뭐 있으며 또 사람이 주변에 많은데 왜 홀로 울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것도 어쩌다 하루가 아니라 첫 줄이 똑같은 겁니다. 다섯 권의 첫 줄이 똑같다. 네, 네, 그 얘기는 네. 굉장히 자주 그런 표현을 썼다. 자주가 아니라 매일 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냥 집에 와서요. 제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서 왜 아버지가 홀로 울었을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얼굴을 보면 행복한데, 아, 이게 마음하고 얼굴이 다른 거구나. 이걸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예, 예.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 마음을 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어떻게 하면 사람 마음을 볼 수 있을까? 그것이 아마 문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친구 집에 책이 좀, 저희 집은 좀, 그, 좀 부자 소리를 들었지만 책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가, 오빠가 국문과에 다니는 오빠가 있는 집이 있었어요. 예, 제 친구가. 예. 그 집에 가니까 김소울 시집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빌려다가 밤새 필사를 했어요. 필사까지? 자기 뭐 오빠한테 들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갖다 주느라고. 그 이제 그걸 다 필사하고 보니까 그 사람 마음도 모르겠어요. 김소... 이 사람 왜 이렇게 징징거리지? 예, 그 시가 네. 다 슬프고 뭐 그대가 가면 꽃잎으로 뭐 해주고 이런 것도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진달래꽃 그런 네, 것도. 네. 그래서 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다양하고 이게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아마 이런 시를 쓰면 같은 마음이 보이지 않을까. 아마 그런 계기가 시를 쓰게 한 게 아닐까. 그 후로는 아마 뭐 소월 시집뿐이 아니라 기회가 생기는. 그때부터는 이제 책을 이것저것 그렇죠. 읽기 시작했죠. 기회가 되는 네. 대로 책을 많이 네, 읽고 네, 네. 다양한 사람들의 책을 보면서 비교해보고 이렇게 네, 되신 네, 거겠군요. 네.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이 그때는 이제 읽기 시작했고요. 예, 예. 네. 근데 오늘도 나는 홀로 울었다라는 아버님께 물론 그 당장은 아마 절대 여쭤보지 못했을 거예요. 네, 네. 세월이 좀 흐른 뒤라도 네. 혹시 아버님한테 이런 주제로 대화해 보신 적 없으세요? 아버님은 왜 그렇게 홀로 우셨습니까? 이런 이야기? 예, 그러니까 몇십 년이 지나고 그렇죠. 아버지가 88세에 이제 노인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아침마다 가서 밥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방학되고 이래서. 근데 그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예. 옛날에 아버지 일기장을 봤는데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눈을 감으시더니 그게 다 각자 슬픔이 있는 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네. 그 한마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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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단하신 건 대학 재학 중이셨죠? 대학 4학년 때. 그죠? 네. 근데 네. 그 첫 스승이 그 유명한 김남조 씨. 김남조 선생님이십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갔으니까 지금 60년 됐습니다. 그렇죠. 만나 뵌 지. 그렇죠. 네, 네. 그 김남조 시인이 처음부터 이렇게 애제자로 받아주셨나요? 그러지는 않았지만 첫 수업에 이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아마 이렇게 좀 그 믿음이 갔는지. 어떤 질문인지 기억나세요? 아니, 그럼요. 그 예술가라는 그 한용운의 예술가를 첫 수업에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술가에 대해서 제가 왜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냐. 그게 말하자면 나는 예술가예요. 뭐 이제 이런 건데요. 예, 예. 그 이건 예술가하고 다르지 않냐. 뭐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게 아마 이렇게 아 이런 묘상한 질문을 하는 애다. 그날 제가 선생님 댁을 따라갔어요. 바로 첫날 선생님이 저를 예, 집에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그 선생님 집을 그때 가봤죠. 그 김세중 선생님이 남편이시잖아요. 예. 그 이순신 만두시. 하니까 조각이 많아요. 근데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 이제 예술가의 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때 문화적인 충격을 많이 받고. 그랬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나를 집으로 데려갔다는 그 영광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좀 힘이 났던. 대학 1학년 첫 수업에 만난 네, 네. 그 제자를 바로 집에 데려간다? 네, 네, 네. 뭔가 이 될성부른 떡잎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닌데 그날 우연히 그냥 혼자 가기 싫었던 게 아니었을까? 그 등단하기까지 김남조 시인이 스승으로서 많이 고쳐주고 다 바로잡아 주셨어요? 이끌어 주셨어요? 김남조 선생님은 이제 그 특히 꼭 일주일에 하나씩 써오라고 하셨어요. 일주일에 수업에. 한 편.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써가는 학생도 있고 안 써가는 학생이 있는데
한 편 꼭 써오라고 하시면 저는 꼭 열 편씩 써가져갔습니다. 왜요? 저는 그때 이제 커피라는 게 그때도 있었는데 그 국문과를 다니면 적어도 커피는 마셔야 되지 않나 막 이런 건방진 생각을 하면서 튀기려고 예. 그 이제 밤을 새우면서 뭐 뭔가를 막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면 열 편을 내면 네 네가 천재냐 이러면서 막 면박을 굉장히 잔인하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 보는 앞에서 막 쫙쫙 지웠어요. 이렇게 연필로 네. 쫙쫙 짓고는 세 줄쯤 남겨 열 편에 열 편 중에 세 줄 세 줄 그리고 다시 써와. 네. 그 말을 이제 선생님은 대학 4년, 조교 3년, 석박사 이거 이제 계속 같이 이제 해오면서 아마 몇천 번 들었을 거예요. 제가 좀 급한 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써와 이 소리를 많이 이제 들었는데 네. 제 몸에 각인돼 있습니다. 그 다시라는 말이.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물론 문학에도 사용을 제가 했겠지만 그 다시라는 말은 제 인생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다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더라고. 예. 예. 어찌 보면 한 번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이 한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네. 네. 그때마다 다시라는 말을 많이 떠올렸죠. 뭐 어찌 보면 그러니까 문인 신달자뿐 아니라 인간 신달자를 만드는데 김남조 선생님이 큰 역할을 하신 거네요. 그러셨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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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대학 4학년 등단하신 게 그게 몇 년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64년도. 그런데 이제 전국적 스타덤에 오르시게 된 건 그로부터 한 20여 년 후예요. 네. 1988년 올림픽 있을 때. 네, 네. 백치 애인 수필. 네. 그게 그 88년에 쓰신 건 아니죠? 76년에 써서. 76년에 써서 78년도에 첫 수필집에 들어있는 글입니다. 근데 어떻게 10년 뒤에 그게? 그런데 이제 그게 첫 수필집이 나가고 나서 그게 막 저도 모르게 이렇게 무슨 소문처럼, 풍문처럼 돌아서 책받침에도 그려져 있고 무슨 애들이 편지마다 그걸 사용하고 예, 예. 뭐 우리 집에 딸들한테도 친구들이 이렇게 저 연하장에 오면 그게 써 있어요. 그 따님의 엄마가 쓴 거란 거 모르고? 모르죠. 모르죠. 근데 그 밑에 설명이 있었어요. 예. 소록도에 있는 어떤 그 나병 환자가 사랑에 실패하고 뭐 어쩌고 뭐 이런 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도 아이들한테 그게 많이 오고 이런데 익숙한데 뭘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내 글하고 맞춰보니까 그게 제 글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이문세의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그렇죠. 게 있었습니다. 아, 라디오 프로그램 유명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때 거기서 백지에 있는 신달자의 글 이래가지고 특집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아. 나중에 이제 제 글이라는 걸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네. 사실 78년 첫 수필집에 실린 이후부터 아름아름 퍼져나갔고 네, 네. 그게 글이라는 게 정말 풍문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그게 나도 어떻게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예. 그게 이제 퍼지고 그리고 이제 88년도에 백치인에는 이름으로 책을 낸 거죠. 아, 네. 88년에 네. 제목을 달리해서 아예 새로 내셨구나. 그러니까 다른 글하고 같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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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